대망의 순위 결정전만 남아있습니다. 2022 시즌 로열 로더스의 최강자리 최강팀, 과연 어떤 팀이 등극하게 될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캐스터 정선이고요, 정우수 해설, 박동민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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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만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열 로더스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참 시간 빠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로열 로더스를 보면서 명승부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 예, 저희들 중계하면서도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자, 이제 순위 결정전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 4위전 오전 3선승 경기 펼쳐질 거고 그 이후에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한 2년여 정도 만에 PVP 대회를 펼치는 근데 여기에서의 최강 팀이 누구냐? 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3, 4위전 같은 경우에는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찬스와 상금 차이도 있고요. 특히나 결승전은 2천만 원과 4천만 원의 이 두 배 상금 차이와 우승팀에겐 MVP 찬스까지 정말 다양한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결승전까지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로스타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승부 예측하셨죠? 이미 예,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승팀 예측까지 성공할 경우에는 로스타크 주변 패키지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분이 행운을 가져가실지도 궁금해지네요. 자세한 내용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9일에 시작이 됐던 이번 2022 로열 로더스 오늘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만 남아있습니다. 앞서 상금도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번 대회 총상금 1억 이상, 그래서 선수들에게는 진짜 야, 이거는 정말 대회 참여할 욕심이 난다라는 동기부여는 충분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에서도 잘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뭐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상금이 굉장히 많았지만 뭐 승부 예측 그리고 뭐 로요일에 이제 뿌려줬었던 그런 이 푸짐한 상품들도 해서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로열 로더스가 됐네요. 네. 자, 이렇게 안내 말씀드렸고요. 오늘 3, 4위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승전까지 이렇게 네 팀 딱 남아 있습니다. 퍼스트와 실버 퐁테온이 3, 4위전. 근데 이제 퍼스트 입장에서는 진짜 오늘 모든 것을 녹여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좀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결승전은 휘두르기와 요훈동. 요훈동과 휘두르기, 과연 어떤 팀이 이번 2022 로열 로더스의 최고의 자리에 등극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대결을 펼치게 될 3, 4위 대결입니다. 퍼스트와 그리고 실버 퐁테온 두 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퍼스트 팀입니다. 퍼스트 BT 오선균, 2타자 플레이 고병진, 그리고 탁구 양대현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4강에 참여를 못했던 그 아쉬움이 얼마나 클지 저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난주 정말 누구보다도 아쉽고 힘들었을 그런 또 퍼스트 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로 좀 그런 아쉬움을 털어내야 되는데 사실 퍼스트 입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좀 이겼었던 경험이 있는 실버 퐁테온과 맞붙기 때문에 그렇죠.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8강에서 만났었는데 그때도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던 퍼스트입니다. 그래서인지 승부 예측에서도 퍼스트가 훨씬 더 많은 표를 받았고요. 지금까지의 기록은 블레이드와 데모니 플레이, 아니면 건실 스카우터, 그 다음에 이제 2타자 플레이 선수는 워로드로 내내 플레이를 했었고요. 네, 특히나 이런 플레이가 조합이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드릴 수 있는 건 탁구 선수의 이제 평균 받은 피해량이 12만이 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회피력이 좋았고 프리디를 넣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었는데 오늘도 탁구 선수를 살려줄 수 있는 팀플레이가 기대가 되네요. 네, 진짜 이 탁구 선수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기량을 계속 뽐내면서 그동안에 POG를 3번이나 받았었거든요. 자, 그 실력이 오늘도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자, 상대하는 팀은 실버 퐁테온입니다. 쉼내 윤경재, 뜻도 각도 진승현, 끼기어 이경윤 선수인데요. 그동안에 내내 워로드 서머너 배틀마스터 이 조합을 고정적으로 가져왔었던 선수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팀 색깔이 확실한 그런 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들어오는 조합 상대로 정말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둔 반면에 클래스 상성에서 밀렸던 8강 승자전 그리고 4강에서는 다소 허무하게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런 좀 정형화된 이 게임 스타일에서 오늘은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 게 뭐 클래스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네. 일단은 뭐 운영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워낙 다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실버 꽁태훈인데 야 이거 3, 4위전까지 와서 우리가 그대로 했다가는 야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지금 물론 쉽네 윤경재 선수도 있습니다만 예.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실버 꽁태훈이 과연 뭘 준비해가지고 왔을까 이게 궁금하네요. 네 그동안 4강까지 들어오면서 실버 꽁태훈은 뜻도가또 선수의 서머너가 잘 풀릴 때 이런 가능성을 봤었는데 서머너가 자꾸 묶인다 내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정우서 해설께서 말씀해주셨던 변경의 가능성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퍼스트 일단 데모닉의 워로드 그 다음에 스카우터를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은 상대팀이 이제 보통 이제 서머너를 이제 주력으로 쓰는 팀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지난번에 좀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는 데모닉과 이 스카우터를 좀 필두로 해서 원거리 견제가 가능한 그런 조합을 구성을 한 거죠. 그동안에 BT 선수가 데모니가 조금 더 많이 플레이를 했었고 탁구 선수의 뭐 건수 스카우터를 돌아가면서 진짜 반반 딱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데모니과 스카우터 그리고 워로드 조합이고 실버 폰트 자 뜻도가또 선수가 서머너를 집어넣고 아르카나를 꺼냈습니다. 네 와 이건 사실 뜻도가또 선수가 원래 아르카나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선수인데 그동안 보여주지 않아서 약간 의아했었는데 오늘 이제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자신감 있게 꺼내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자신감일지 아니면 서머너가 도저히 먹히지 않아서 뭔가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다른 변수를 아니면 좀 깜짝 뭐 이런 건지 야 이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좀 뭐 3-4위전에서 사실 꺼내든 만큼 이제는 서머너로 어느 정도 좀 뭔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르카나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포카드를 아까 보니까 넣어서 강인함이나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그런 측면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원래 뜻도가또 선수가 아르카나를 본캐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아르카나보다는 서머너가 조금 더 대회에 유연하게 플레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꺼내들었었던 거거든요. 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진면목을 좀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생각인지 궁금해집니다. 퍼스트와 실버 퐁태훈의 3, 4위전 첫 번째 세트 갑니다. 포카드에도 연속 공격으로 추가 타까지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그 타수 계산까지 확실히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사실 포카드보다는 스트림 오브 엣지를 드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데 뭔가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네, 이런 방향 선택이 일단 배틀마스터나 뭐 이런 데모니 이런 견제가 들어올 수 있는 상대들을 바라보는 길이라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후에 드론은 이건 계속 신경 좀 써줘야겠고요. BT? 네, 지금도 일단은 서머너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서머너 했을 때보다는 주도권 자체를 굉장히 잡기 편하잖아요. 예. 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샤플. 그리고 뜻도가 한번 잠깐 멈췄었어요. 밑에 그래 빠진 거 아마 콜이 왔을 거거든요. 이럴 때 BT를 아르카나가 묶어줄 수 있습니다. 네. 갈고리는 그냥 빠졌었고 어쨌든 아르카나가 본인이 딜을 넣으려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근접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체방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 타적 플레이가 먼저 일단은 각성기까지 꺼내면서 지금 밀어내는 모습 와 죽였어요 다 썼어요. 뜻도가또 게이터 윈 옵션 근데 뜻도가또 피해가 커서 네. 이거 체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아르카나의 단점이 이런 거예요. 어쨌든 딜을 넣기 위한 말씀드렸던 붙어야 되는데 그때 공백이 생기고 체방이 낮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은 좀 먼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서 포카드로 뭐 강인함까지 버티는 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각성기까지 쓰면서 완벽하게 지금 턴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러면 실버 폼태운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달아서 각성기까지 몰았습니다. 4대0인데 체력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각성기 3개 투자한 거 제대로 효과를 끌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지금 이미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할 수 있는 버스트 팀이죠. 물론 실버 폼태운 각성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반격이 가능하다. 근데 어쨌든 좀 궁지에 몰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체력도 사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깎은 게 아니라서 네. 어차피 계속 좀 커버가 가능하기도 하고 받아주는 쪽이 일단 워로드이기 때문에 그 뒤에 딜러진들을 깎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야 끼규어 선수가 내공연선 두르고 계속 시선을 좀 끌어봅니다. 그래도 지금 워로드가 약간 고립도도긴 합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노려주면서 그렇죠. 뜻도가또 선수는 이렇게 셔플로 원거리에서 상대가 완벽하게 딜로움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플레이 좋고요.
독타적 플레이 체력이 조금 빠지긴 했어요. 갈고리! 그래! 자, 각성기! 야! 잡겠다 이거죠! 탁쿠까지! 근데 살아나갔어요? 역시 회피형 탁쿠인가요? 일단 자, 이거 타가지고라서 네. 이 정도 체력 있는 거 좀 거슬리거든요? 몰라요, 몰라요. 이 선수가 생존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 일단 몰아붙이긴 해서 네. 진영이 갈렸어요. BT 선수 미연하거든요? 뛰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탁쿠는 또 빠져나갔죠? 네, 지금도 탁쿠 선수 결국 네! 아! 지금 네. 어그로 잘 끌었다! 문제는 우와. 탁쿠 BT가 간다고 하더라도 실버 퐁태온도 체력이 같이 빠진 이거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킬이 깔끔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면서 탁쿠 선수 쪽으로 시선이 끌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결국 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방적인 교환하라고 시간을 더 끌었으면 모르겠는데 케어가 들어와서 1대1 교환이 돼버렸어요. 탁쿠의 생존 능력은 오늘도 장난 아닙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문제는 지금 끼규어 선수가 한번 얼면 이거 위험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탁쿠 선수가 좀 소극적이긴 하거든요. 자, 그렇죠, 그렇죠. 본인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근데 아르카나가 이렇게 스킬을 쓸 때 한 번씩 멀리서 스킬을 던져주면 그게 또 경직에 걸리기 때문에. 근데 퍼스트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탁쿠 선수가 열정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그 물론 거리를 벌리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 끼기어 잡아먹히는 이상하게. 같이 예 죽어봤습니다. 이러면 여전히 둘 차이 나요. 이게 몸을 불사른 플레이였는데요. 네, 아직 각성기 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 그라인드 체인까지 하지만 여기. 프리즈매틱 미러는 위쪽에서 시간이 다 된 걸 알고 있습니다. 버스트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뭐 각성기가 이제 둘이나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아르카나도 그렇고 이제 이 배틀마스터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뭔가 투다운이 아닌 상황에서 딜을 강제로 집어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각성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좀 킬을 따라가지 못했네요. 이게 실버 퐁태온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머너를 집어넣고 아르카나를 꺼낸 뭔가의 작전 성공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르카나를 먼저 물어버리는 퍼스트의 초반 각성기 집중력, 이게 아주 적중했습니다. 네, 이게 아르카나가 어디를 보고 있었냐가 스킬 선택에서 나왔는데 스트링 오브 엣지를 선택했더라면 아마 탁쿠 선수를 저격했다 이런 느낌이었겠지만 포카드를 선택함으로써 BT 선수가 들어오는 걸 쳐내겠다, 버티겠다라는 해석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완벽하게 알고서 약간 고립시킨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버티겠다라는 얘기는 아르카나가 갖고 있는 단점을 조금이라도 좀 보완을 해내겠다라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스트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뭐 아군을 좀 케어하면서 좀 이런 부분도 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포카드를 선택한 상황에서는 받아치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확실하게 좀 더 근접 딜러로서의 그런 역할을 보여주겠다라는 좀 생각으로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르카나를 그냥 점사해버리면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데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자, 볼까요? BT 그리고 탁쿠 선수의 이 PPL량 확실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르카나의 받은 피해량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포커싱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무빙기들을 이제 생존하는 데 썼다, 그리고 동떨어져서 지켜보게 됐다라는 건 이게 탁쿠 선수가 잠시 동안 딜로스가 있었을 때도 뭐 대등한 상황이었다, 2대2 싸움이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실버 퐁태온 입장에서는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탁쿠 선수의 생존 능력, 본인이 체력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계속 살아나가면서 시간을 끄는 이런 것도 여전합니다. 그쵸. 이게 결과적으로 킬스코어가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으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일 수도 있었는데 킬스코어가 워낙 앞서고 있었고 본인이 수동적으로 뒤를 넣지 않더라도 시간을 끌면 결국 이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잘 작중했죠. 주요 장면을 여기서 각색기까지 몰아쓰면서 초반에 좀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죠. 쉼내 선수 이 그랩은 예술이었는데 일단 4대0에 되면서도 체력을 많이 깎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성기 싸움 각을 잡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탁쿠 선수가 이 지난 이 실버 퐁태온 만났을 때 두 세트 합쳐서 킬데스 어시가 616이었거든요. 네. 1데스만 기록을 할 정도로 탁쿠 선수가 특히 이 실버 퐁태온 전에 굉장히 날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런 모습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카우터를 들었을 때 탁쿠 선수의 데스가 0.4예요. 와. 총 5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퍼스트는 변화 없이 그대로 갑니다. 네, 뭐 방금 전에 이 각성기 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다운 상태 체크 그리고 스킬, 뭐 경직 주는 타이밍 이런 거
연습을 너무 많이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합으로 그대로 치지 않는다면 밀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버 퐁태운 아 스트림 오브 엣지 넣었어요. 네, 포카드를 빼고서 결과적으로는 좀 뭔가 아군도 케어하면서 본인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범용적인 스킬이죠. 어쨌든 썬더 스트림 쓰면서 또 퍼펙트 스트림 이게 삼각형 딱 네, 그려가면서 조금 견제를 한다거나 거리를 벌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더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스킬을 들고 나옵니다. 자, 5전 3전승인데요. 초반에 기세를 놓치면 그대로 훅 하고 가는 상황 많이 봤잖아요. 자, 퍼스트 입장에서 붙이려고 할 거고 실버 폭태온 이번 세트를 쫓아가지 못하면 좀 압도적으로 조금 난감해질 상황도 맞닥뜨립니다.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실버 폭태온이 조금 더 힘을 내야겠죠.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무엇보다 퍼스트 팀의 이 타코 선수를 끊어줄 때 확실하게 좀 빨리빨리 제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잔인한데요. 그렇죠. 뭔가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슬아슬한 체력으로 타코 선수 남겨두면은요 괜히 거기에 시선만 더 끌리고 네. 예, 뭔가 좀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특히 타코 선수라면은 딜을 좀 더 잘 퍼부어야겠습니다. 완전 들어가서 잡아먹는 게 방법일 수도 있는데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 않죠. 근데 그걸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워낙 잘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아, 서로 거리 재면서 눈치 봤는데 지금 그랩에 걸려가지고 야, 그래도 이번에는 아르카나 딜이 꽤 잘 들어갔어요. 그래도 배틀마스터가 버텨주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네, 이거는 일단은 뭐 한 번 스킬을 이 이타적 플레이 선수에게 일단은 썼었죠. 네,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스킬 뽑아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들어간 거고요. 끼고요. 아, 기상기를 빼긴 했는데 이미 쿨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더 덮치지 않고 다음 상황 볼 것 같아요. 이타적 플레이에 시선을 잠깐 끌고 끼규 선수 위로 올라갔는데 네, 셔플 많이 맞습니다. 임신초래? 아, 이거 데려가긴 하는데 BT 선수는 빠르니까 그랜드 체인? 이건 진영 뽑기도 빠르고요. 네. 잘 뭉쳐있어요. 네, 중도 일단은 타쿠 작성기 심판의 창 꽂고 자, 이거 워로드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끊는다는 거는 결국 마무리를 짓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쵸. 하지만 네, 여기서 끼기어 게임 좋아요. 지금 순식간에 위에서 안 보일 때 내려와서 네. 급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같이 체력이 빠지는 와중에서 네! 그거야 버스터! 근데 이 버스터! 이타적 플레이가 하나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아, 보호막 때문에 이거 이번 턴에 못 잡고요. 이제 은근히 버텼는데 그래도 자, 결국은 하나 데려가요. 자, 각성기 이거 일단 경직용으로 걸어서 BT 선수 또 위험하죠. 일단 오지 말라고 깔아둔 스카우터의 케어 좋았고요. 그래도 어쨌든 BT 입장에서는 잘 버텼고 대신 쉼내가 아래쪽에서 물렸습니다. 풍신초를 위해서 데려갔고 그러니까 이 BT 선수의 좀 움직임을 확실하게 봉쇄할 필요가 있는 게 BT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게 상대 그림 망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타쿠의 움직임도 좋아서요 둘이 같이 그쵸? 이게 워로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거 뜨면서 가는 건데요. 버스트 딜 마무리. 뜻도가또를 잡기 위한 지금 버스트의 딱 포커싱이 굉장히 좋네요. 그 그림이 또 이상해요. 타쿠와 BT가 또 체력이 없는데 이 두 선수가 드리블을 다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실버 퐁태온 입장에서는 킬은 약간 밀리긴 합니다만은 지금 체력적인 상황에서 좋거든요. 네. 여기서 굴을 한 번에 끊어내야죠. 공급권을 썼어요. 무급권을 썼으면 체력적 차이가 커서 여기에서 3명 다 잡아서 이거 이번 방구 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일단 많이 맞았어요. 네네네. 왜냐면은 이 BT 선수와 타쿠 선수가 소극적인 이 체력이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판을 깔기 위해서 많이 맞았거든요. 오히려 이거 그린타치 실버 봉태를 좋을 수 있어요? 보막 이턴에 워로드 적극적으로 좀 케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버스트의 장점은 그거죠. 이 실핑인 상태에서도 어쨌든 그냥 가지 않고 상대 체력을 빼면서 간다는 건데 자, 일단 워로드까지 끊어냅니다. 이건 몰이 상향하자. 지금 네. 진영을 끊었어요. 뜻도가 또? 그래 뜻도가 또가 설마 이거 아니 진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체력으로 결과적으로는 힐을 야금야금 체력을 야금야금 빼고 있고 각성기를 갖고 있어요 버스트. 네? 아, 그리고 변신 시끄러운! 스카우터 타쿠 그러면서 유유히 빠져나가고 팀원 합류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진영 잡고 이제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해서 에너지 버스트 한 박 있으면 이거 끼겨도 위험해요. 아,
하지만 실버폰테온도 탁구를 잡는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일단은 탁구 선수가 네 지금 무빙 잘했고 있는데요. 아, 몰렸죠. 박동기. 야, 야 그리고 워너트가 천장에 막패까지 끼고. 아 근데 게이트 오브 이럽션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러면 기교, 시간이 오히려 끼기어가 아니 탁구 결국 버스트가 이대로 마무리를 합니다. 와 탁구 이게... 이 선수 진짜 미쳤습니다. 네. 생존왕. 아 진짜 예, 말씀하셨다시피 결과적으로 사실 2대 3 이 킬 스코어 이 상황에서 전 실버 폭탄이 좋다고 봤었거든요. 네. 사실 체력 상황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적은 체력을 가지고 와 이걸 퍼스트 팀이 만들어 내네요. 일반적인 그림에서는 보통 체력이 전체적으로 쭉 깎이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 선수들 다 잡고 동점 만들어지고 그 다음 한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탁구 선수는 진짜 채팅창도 잠깐 보니까 좀비냐. 네. 아 이런 아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진짜 이건 생존왕을 넘었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아까 체력 그 상태 보셨잖아요. 아니 심지어 스카우터가 저는 이거 PVP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스카우터 체력 상향됐냐 아니 뭐 내가 알던 스카우터의 차단이 아니냐 건가? 건가요? 응, 예. 와 안 잡히는 왜 도대체 스카우터를 했을 때 탁구 선수가 다섯 번을 했는데 전체 그 데스가 0.4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게 결국에는 와 지금도 탁구 선수 사실 0 데스로 이거 이러면 또 KDA 이제 올라가는 예.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D가 아까 0.4였는데 이러면 또 올라가나요? 예예. 이게 물론 그 BT 선수가 EP 피해량, 받은 피해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저는 이 팀에서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게 진짜 아이디 잘 지었어. 정말 이타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거든요. 특히 예. 이제 BT 선수랑 탁구 선수가 둘 다 체력이 없으니까 체력이 없을 때는 사실 먼저 뭔가 판가르주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네, 우직하게 들어가서 스킬 다 빼주면서 판 깔아주는 이 이타적 플레이 선수의 플레이도 정말 멋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랬으면 솔직히 탁구가 그렇게 생존이 가능합니까? 네, 다 팀원들이 케어를 해주니까 또 가능한 거였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플레이의 기반은 이거폴스가 있기 때문에 로마 케어 이런 분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팀원들과 BT 선수와 함께 살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워로드가 서로 간의 각성기를 같이 비슷한 타이밍에 썼는데 그 이후에 체력 차이가 조금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약간 좀 버텼었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잡힌 게 아니라 약간 버티면서 좀 시간이 흘렸었는데 근데 이 타이밍에 계속 체력을 15분들이 잘 깎았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도 BT 선수가 딜러는 거 보면 바닥에 피어스송 깔고 그러면서 그라인드 체인, 뭐 스러스트 이펙트, 본인 제로 사이드부터 시작해서 각종 딜을 쏟아붓는데 각만 보였다 하면 아 난리나요. 아 그러니까 이 각을 애초에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이타적 플레이 선수도 그렇고 BT 선수도 그렇고 그런 그림들을 워낙 잘 만들어내니까 쉽지가 네. 않죠. 게이트 오브 이럽션 들어가는 뭐 이런 네, 각까지도 아 엄청났습니다. 자 2대0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버폰테오는 이번 3-4위전을 위해서 아르카나를 꺼내는 현재까지는 자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퍼스트는 그대로 가죠. 그렇죠. 일단은 뭐 퍼스트 팀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변경할 필요가 없고 서머너가 아니더라도 지금 아르카나 상대로도 본인 주도권 잡고 플레이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없었죠. 네. 자 이번에도 스트림 오브 엣지 그냥 들고 갑니다. 실버 폰테온. 아 확실히 포카드 때보다 킬 기여나 먼저 걸어주는 싸움에서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스트림 오브 엣지를 이제 계속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림 오브 엣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떨까 싶기도 한 게 앞선 경기에서는 오히려 아르카나가 조금 더 많이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네네. 사실 뭔가의 판을 만들기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아르카나의 이 큰 장점으로 봤을 때는 뭐 셔플로 인한 뭐 선공권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시야가 이제 패치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메타에서 이 아르카나 자체가 막 티어가 높다 이렇게는 좀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돌려 얘기하세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뭘 그렇게 티어가 예.
어렵진 않죠. 솔직히 어렵잖아요. 약간 네.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또 우리 정우서 해설께서 아르카나 전문가시거든요. 네. 아르카나 많이 했거든요. 자, 중계진의 중립을. 예. 자, 어쨌든 아, 예전과 다르게 정말 이 시야 싸움 이런 것들이 선수들 입장에서 좀 그걸 잘 이용해야 되는 이런 캐릭터들 입장에서는 아우 예, 힘들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어쨌든 극복해내야죠. 마지막 세 번째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버 폰테온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죠? 타적 플레이 선수가 스킬 하나도 안 쓰고 거의 가운데까지 그냥 걸어오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카우터에 가진 또 장점 중에 하나예요. 스카우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들어가다가는 예, 뭐 기사 어, 스페이스나 이런 거 빠질 수 있거든요. 이쪽에 스트리머 배지 깔았습니다. 플레어 빔으로 아까 한번 올렸기 때문에 크리젝션 레인도 깔아놓고 곳곳에 예, 여기저기 거리를 좀 벌려놓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각성기 바로 아, 그런데 어, 일단은 쉼내 선수가 한번은 케어를 하긴 했거든요. 네, 전장의 방패를 켰었어요. 아, 근데 이게 균열을 만든 게 아니라서 각성기 차이가 시작 때 나는 건 실버 폰테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그랩은 그냥 뺐고 그쵸, 각성기 타이밍에 일단은 뭐 터널을 일단 한번 잘 벌었다고 할 수 있고요. 끼규어 선수 지금 각성기 어? 무각권. 자, 근데 무권을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살짝 야. 빠져나오면서 약간 빠진 느낌이 네네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끼규어가 어. 끼규어가 많이 맞았고 띄워져서 버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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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요. 야, 어휴, 죽을 뻔했다. 일단은 멈춰두고 뒤로 뺀 다음에 네. 이거 BT 선수 정리하면 뭐 좋은 교환이 되거든요. 네, 지금 이거 일단 뜻도가또 선수 판단 좋았어요. 네, BT 선수 딜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 이 정도 딜은 충분히 어, 본인이 하지 않아도 장난한 거 판단했죠? 예, 그리고 여기다 심판의 창을 꽂았는데요. 쉽네? 어, 근데 이게 약간 뜻도가또 선수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해지는데 이거 데모닉이 불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끼규어 선수가 다운됐을 때 거기서 잡히지 않고 실피였는데도 불구하고 풍신초래로 상대를 하나 묶었거든요. 그쵸. 거기에서 오히려 퍼스트가 손해를 좀 봤는데 야, 이게 좀 주요했습니다. 아, 묶였어요. 결국 스트링 오브 엣지로 입구를 막는 플레이 때문에 지금 약간 소극적으로 변했거든요, 퍼스트가. 1타적 플레이도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죠. 네, 지금 어, 양쪽의 워로드가 둘 다 체력이 없는데 2타적 플레이 선수 진짜 스치면 사망이거든요. 네. 네. 하지만 2타적 플레이에 이 버티름 야, 갈 때 가더라도 쉼내를 데려갔어요. 그쵸. 먼저 좀 끊어주면서 일단은 판자체가 이러면은 어, 체력을 일단은 어, BT를 봅니다. BT를 많이 깎아놓긴 했거든요. 이거 아, 좋아요. 근데 이러면 좋아요. 아르카나가 또 BT를 가두는 각이 나와서 네. 일단 이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성기가 퍼스트가 좋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거 탁후 그렇죠. 탁후를 묶어야 되는데 자, 실버 폰테온 입장에서는 더 몰아쳐야 돼요. 아, 타쿠가 이동하거나 끌려가는 그 선에서 피어스 손 깔렸기 때문에 이건 잠시 멈췄습니다. 네. 자, 악마왕, 악마왕. 자, 딜 못하게 끊어내야 되거든요. 아, 풍신초래 때 잘 빠졌는데 일단 BT 선수가 체력이 없어서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이야, 진짜 어쨌든 퍼스트는 버티기 하나는 정말 잘하는데 지금부터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시간 안에 자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비트까지 끌어냈고 아, 게이트 오브 이럽션 각을 본 것 같은데 체력도 적고 하니까 네. 다시 나와서 차라리 제대로 묶었을 때 한 방에 터뜨리자. 그쵸, 그럼 그쵸.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 자, 근데 인타적 플레이 선수가 여기서 죽는 건 약간 클 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균열이 깨졌어요. 일단 한번 쫓아가나요? 실버 폰테온? 물론 아직 30초 그 안에 자, 잡을 수 있죠, 퍼스트도. 타쿠는 보호막으로 버텼고 이제 다시 3대3 여기에서 네. 끼규어와 뜻도가또를 잡아낸다면인데 이거 지금 각성기가 둘이 있어서 예. 네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네, 일단 코너로 몰면서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퍼스트의 싸움을 걸어야겠죠. 어, 끼규어 뜻도가또 모여있어요. 여기 셋 다 모여있어요. 셋 다 모여있어요. 어, 이거 설마. 자, 이거 셔플로 시간 한번 잘 벌었어요. 기도 이럽션은 위쪽에서 빠졌고 약간 동선 체크를 그렇지 오히려 실버 폰테온이 이거 붙이겠는데요. 마무리 실버 폰테온 이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 네, 방금 어, 상대가 사실 어, 폭주 타이밍에 각성기도 갖고 있고 들어올 게 뻔했잖아요. 예, 그 타이밍에 어, 이 뜻도가또 선수의 뭐 셔플이나 이런 것들로 상대를 한번 막아주는 이 플레이가 어, 시간을 제대로 벌었죠. 먼저 좀 더 공격적으로 이번 판은
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성기의 타이밍이라든지 싸움을 언제 어떻게 걸 것이냐에 있어서 실버 퐁태훈이 내내 좀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야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먼저 들어가자 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퍼스트를 본진 쪽으로 몰아넣고서 아르카나가 범위 기술, 뭐 운명의 부름이나 스트림 오브 엣지로 아예 막아버리니까 입구 쪽에서 나오질 못한 그림이 몇 번 나왔거든요. 네, 야 그리고 저는 앞서서 끼규어 선수의 배틀마스터가 그냥 만약에 거기서 잡혔으면 얘기가 조금 더 쉬워졌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상대를 하나 물면서 퍼스트 팀의 멤버 하나를 먼저 잡게 만들어줬던 이런 판깔기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쵸, 이렇게 순간적으로 체력이 없을 때 그냥 녹아버리면 2대3이나 아니면 그냥 아예 빠져버리면 2대3 이렇게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구도 자체를 같이 하나씩 빼주면서 구도를 잘 맞춰줬죠, 끼규어 네. 선수가. 뜻도가또 선수가 야, 이렇게 확실히 이기는 판은요. 지금 아르카나가 딜을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되잖아요. 네, 판이 깔렸다는 거고 아까 프리즈매틱 미러로 입구를 막아버린 다음에 그 스페이스도 못하게 위쪽에다가 또 한 번 범위 기술을 깔면서 이 스킬 운용이 너무 예상대로 잘 들어갔습니다. 네. 그 9월 굳이 이렇게 딱 마치는 막 이런 근데 사실 아르카나 입장에서는 진짜 각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네. 사실 뭐 그냥 그냥 피면용으로 네. 쓰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럼요. 생존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네네. 예, 예. 아 이것이 과연 각성기냐 하는 이런 친구들이 몇 있는데 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중요하죠. 긴장. 그렇죠. 일단은 뭐 짜인스도 뜨거워지고 네. 이런 것들인데 비비비 떨리고 여기서 끼규어 선수가 거의 갈 뻔했는데 같이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끼규어 선수가 결국 살아서 풍신초대로 데려가잖아요. 이터저 플레이 선수를 끊어냈어요.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 PT 선수가 잡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셨던 그 균형을 맞춰준 거였죠. 본인이 그냥 죽기만 하면은 그게 이런 구도가 반대로 갔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도 PT 선수가 계속 잡히는 장면이 나온다는 건 이게 드리블이 돼서 피해졌고 그걸로 피해가 집중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구도가 사실 제일 위험했거든요. 방금 전에. 네. 야, 이번에는 실버 폼페온이 진짜 이를 좀 악물고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 이 타이밍에 뜻도가또 선수가 스트림으로 한번 시간 벌고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기를 셔플로 막아놨었네요. 네, 데모닉의 게이트 오브 이럽션도 통하지를 않았고요. 야, 그럼요. 삼삼이자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인데 자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죠. 실버 폼페온도 자 퍼스트 역시 바꿨어요? 블레이드입니다. 데모닉에서 블레이드로 교체. 일단은 조금 더 저돌적으로 들어가 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이제 턴을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 근접 상대로도 지금 뭐 배마, 워러드 이런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르카나 입장에서는 또 붙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아프게 맞을 수 있으니까 블레이드로 교체. 자 실버 퐁테오는 그대로 네. 확실히 아르카나가 원거리를 좀 견제해줄 때 좋았다라는 것 때문에 데모닉으로 원거리에서 붙는 것보다 블레이드로 직접 교전을 아르카나한테 거는 형태라고 지금 조합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뜻도가또 선수도 사실 저는 여기서 포카드로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진영 잡는 것 자체가 스트림 오브 엣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수비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 실버 퐁테온의 승률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카드로 좀 더 수비적인 아르카나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좀 더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세트처럼 본인들이 판을 먼저 휘어잡는 것이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수들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회에서 수비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실수가 나오지 않고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 세트입니다. 여전히 3위가 결정날 수도 있는 대결입니다. 과연 마지막 세트까지 실버 폼테온이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퍼스트! 지난
아, 4강 경기를 하지 못한 그 아쉬움을 여기에서 녹여낼까요? 보겠습니다. 끼규어 선수가 발걸이 한번. 네, 이렇게 블레이드랑 같이 놀고 있으면 끼규어 선수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BT가 조금 각을 봅니다. 배틀마스터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BT 선수도 그냥 스킬 사용 안 하면서 소극적으로 일단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판이 열리면 같이 들어가거든요. 슬래시. 다운 상황 보고가 된 겁니다. 네. BT 선수 입장에서는 끼규어 선수가 본인 보고 있는 게 좋은 입장이거든요. 네. 어, 근데 끼규어도 이렇게 2대1 맞고. 네. BT 선수 드리블 좋았어요. 네. 자, 그, 아, 들어가죠. 이거 뜻도가 또 잡아버리자. 예? 지금 이 타적 플레이 바로 그냥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 근데 이거 포커싱이 되니까 쉽네도 많이 맞고요. 일단 어그로 핑퐁이 되긴 했는데 블레이드 판 깔렸어요. 아, 둘 하나. 그러다 보니까 뜻도 같다가 이거 많이 맞고 빠졌습니다. 그래도 풍신초래 끌어오기에 좋았는데요. 아, 근데 BT 선수의 이 10번 움직임이라든지 굉장히 아까 뭔가 좋은데요. 아, 스피커도 움직임이라든지. 오, 이거 진짜 네. 잘 묶어줘. 프리즈 맨티죠. 아, 이거는 BT 선수가 일단은 빠져나가지 못한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갔다 모습이었죠. 리저렉션 깔고 그래도 마일턴 턴. 자, 마일턴 BT가 꽤 맞으면 아하. 아! 야, 야 지금도 셀레스티온 레인 지금 주 딜기거든요. 아르카나 꽤 많이 아프게 맞고 갑니다. 네, 이게 이제 BT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심리전에서 당했다라고 볼 수 있죠. 뜻도가토 선수한테 네, 워런드의 머스트 캐논까지 들어갔고 어, 그래도 BT 복수할 수 있죠. 지금 나오자마자 블랙 스토닉 BT 마무리. 아, 무급권까지 끼교 꼭 잡자라는 거였네요. 계획도 많은데 예. 버텨서 그냥 끊어내자. 그러지 않으면 뒤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이타적 플레이 선수는 넬라 타이밍 이럴 때 빼고는 좀 들어가기가 겁이 나긴 하거든요. 아, 끊겼어요. 네, 지금 마엘 턴이었었는데 어, 묶였어요. 네, 이러면 아르카나. 마엘도 지금 빠졌고요. 기회 잡을 수 있죠, 실버 폼테온? 아, 이거 스카우터가 이렇게 잡히면 진짜 타코 많이 몰렸거든요. 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인 맞고 와, 빈자 상태 일단 보호막. 아, 근데 지금 생존기를 다 썼습니다. 네, 일단은 어, 지금 타이밍에 타코 선수가 이 정도 체력으로 소극적인 플레이하는 건 안 좋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에너지 버스터 같은 딜기 나오는 거 보고 기다렸다가 그냥 한 대 때리면 잡힌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실버 폼테온 많이 앞서 나가죠. 예. 그리고 상대를 잡는 그 각을 지금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직까지는 좀 각성기를 아무나 주선이 하는데요. 오, BT 이번엔 좋았죠. 띠그 데려가요. 히토가토 선수가 예. 와, 지금 움직이는 게 너무 날렵하거든요. 좋거든요. 내가 이게 메인이야 이런 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포커싱이 안 되고 있어요. 벽 쪽에 붙어 있는데도. 예. 그렇죠. 이게 서머너 할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이게 이동기가 있으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상대 스킬을 빼주면서 본인도 딜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 그 와중에 끼규어 선수도 진짜 풍신철의 배달 이런 것도 계속 눈에 띄고요. 전장의 방패 쉽네. 근데 아, 여기 브레이크! 각성기까지. 시간 20초. 아, 이거 타코 선수가 딜하기가 진짜 불편하네요. 아, 파이널 익스플로전. 이겨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타코 선수 너무 어렵습니다. 네, 각성기를 다 몰아 썼는데 어쨌든 이 간극을 좁혀내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초반 부분에 주도권을 실버 폼테온이 잘 잡아줬죠. 네. 자, 이대로 결국 마지막 세트까지 쫓아갑니다. 이스포츠 점수상 제일 재밌는 점수대가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죠. 패패 승승승의 가능성도 있고 3대2의 그림 지금 추격했거든요. 오, 정말요. 진짜 요 이걸 실버 폼테온이 많은 분들이 퍼스트가 3위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거의 70%가 넘게 압도적으로 지금 받았는데 아, 이걸 쫓아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초반 1, 2세트만 놓고 봤을 때는 실버 폼테온 입장에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네, 그런 모습도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완벽하게 대처가 되면서 이제는 사실 반대로 퍼스트가 좀 추격당하는 네. 쫓김을 당하는 네, 그런 입장이 됐죠. 블레이드로 교체를 했는데 사실 플래시 블링크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버스트 딜이 좀 정말 아프게 막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뜻도가토 선수의 아르카나가
굉장히 잘 도망다니면서 길각을 뭐랄까 예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손이 풀렸어요.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끼규어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뒤에서 탁구 선수가 자꾸 딜러오려고 하면 그냥 날아가서 내면각으로 찍은 다음에 스킬 에너지 버스터 같은 걸 끊어주니까 이게 딜 사이클이 안 만들어집니다. 네. 특히 끼규어 선수의 배마가 예, 판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역시나 끼규어 그리고 뜻도가도 잘 풀리고 있습니다. 탁구 선수는 이 정도면은 로얄로더스 출전 이래 최대 받은 피해량이 아닌가. 진짜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조합이나 이제 이런 구도 자체에서 좀 어려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또가또 선수 입장에서는 아르카나가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딜하는 그런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여주면서 상대 스킬을 어느 정도 반응해서 빼주면서 딜을 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면 퍼스트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블레이드를 계속 기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데모닉으로 교체를 할 것인지 아마 사실들 좀 고민이 될 듯합니다. 계속하면 뜻똑같은 선수가 벽에 붙어있어요. 벽에서 뒤지고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그만큼 아군들이 시야가 들어오기 좋은 각을 만들어 놓고 상대편으로 싸우거든요. 뜻똑같은 선수의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 그러니까 본인이 거의 딜을 못 넣었는데 거꾸로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면서 여기에서 좀 주도권 자체가 넘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각성기 모션을 보고서 빠지는, 빅키 선수가 예측해서 빠졌었는데,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었죠. 네. 그러면서 배틀 마스터 플레이하고 있는 이 끼규어 선수. 자, 본인이 진짜 배마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야, 여기서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플래시풀은 음악 뜨거웠네요. 그래서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고 뭐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굉장히 잘된 승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 파이널 익스플로전도 상대를 어떻게 확 끊는다던가 뭔가 이런 데 쓰여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좀 뭐 각성기들을 시간에 이제 쫓기고 있다 보니까 조금 허무하게 쓰게 된 그런 경향이 있었죠. 자, 그래서 결국 퍼스트 데모닉으로 바꿨어요. 네, 뭐 좋은 기억이 있었던 데모닉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블레이드에 비해서 일단 각성기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이번 경기 동안에. 네. 폭딜을 예상을 한다면 이쪽으로 조금 더 원거리 싸움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데모닉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는 워낙에 기동력이 빠르고 딜 자체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실버퐁 대열은 역시나 오늘 뭐 그냥 작정했습니다. 내가 오늘 뜻도가또의 아르카나가 뭔지 보여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스스로 판을 누구 깔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깔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아르카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뜻도가또 선수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적중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마지막 세트까지 왔습니다. 실버퐁 태훈이 만약에 이번 경기를 잡으면 패패 승승승. 진짜 뭐 인생에 있어서 야 내가 202 로열로도스 나갔는데 짜릿하게 그래서 패패 승승승으로 3위 했잖아 이럴 수 있지만 반대로 퍼스트 자 중간에 약간 흔들렸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은 차지한다. 과연 퍼스트와 실버퐁 태훈 어떤 팀이 최후의 3위 그 자리에 오르게 될지 확인해보죠. 승부가 이렇게 되니까 더 재밌어졌습니다. 저는 원래 이게 스카우터가 견제를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건슬링어나 이런 쪽으로 돌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스카우터가 갖고 있는 이 원천적인 드론의 딜 상황이나 홀트 상황들을 계속 기대를 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데모닉으로 바꾼 만큼 다시 한번 이 두 팀의 대결은 특히나 초반 주도권 싸움 굉장히 치열한 것 같은 게 결국에 약간 앞서 나가는 팀이 좋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타적 플레이. 그리고 프리즈마틱 미러 바로 그냥 썼습니다. 길까지 완벽하게 이어지진 않았지만 묶어두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약간 긁었다. 근데 아직까지 뜻도가또에 대한 확실한 그런 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는 조금 답답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도 실버퐁 태훈이 굉장히 진영을 넓게 쓰고 있죠. 내려왔어요. 데몬 그랩 한번 빠졌을 때 빠지니까 베이비 드론 진짜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쪽에 또 묶여요 이렇게. 뜻도가또 태훈 장 쓰고요. 에너지 버스터는 지금 끼어서 이 기 안에서 근데 쉽내는
위로 올라가죠. 아 근데 지금 뜻보가토 선수가 멀긴 하거든요. 이거 끼기어 선수가 케어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네. 오, 이거 지금 BT 선수가 뜻보가토 선수 좀 잘못 꺼놨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빠져나가고요. 유유히 베이비 드론까지 지금 다 들어가고 이게 결국에 아르카나만 봉쇄되면은 사실 딜러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상황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그래서 뜻도가토가 야 많이 물렸고 다운받고 마무리. 아 이러면 쉽네까지 잡으러 갈 수 있거든요. 탁송의 각이 각성기 그래서 예뻤고 여기는 심판의 창을 꽂았죠. 아 이러고도 각성기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전히 퍼스트가 진짜 좋은 상황이긴 해요. 네 그리고 데모닉 악마화. 아 이게 어쨌든 뭐 각성기까지 쓰면서 좀 버텨보려고 했었는데 쉽지 않았죠. 이거 아르카나가 와서 같이 묶어주면 악마화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버텼고 이거 BT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좀 성가신데요. 티트 선수가 체력 상태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지금 스카우터 에너지 버스터 쓰는 이 각이 엄청나요. 그냥 캐치 당한 거 보면은 그냥 거기서 에너지 버스터가 예쁘게 날아오잖아요. 네, 이전 세트들에선 그게 이제 4명각의 커트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BT는 데모닉으로 지금 각인을 했습니다만 야 확실히 데모닉이 오늘 조금 더 좋다. 아 이런 느낌이 들겠습니다. 그렇죠. 악마 타이밍에 뭐 순간적인 필요. 각성기! 이건 물렸거라! 마이널리 익스플로전. 이건 다 같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빠졌죠. 일단은 뭐 방금 타이밍에 일단은 뭐 케어가 이게 뒤늦게 들어간 건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케어가 일단 써지긴 했었거든요. 네. 자, 둘 하나. 그런데 뒤쪽에 계속 탁구가 보고 있습니다. 아 기상 빠진 거 보고 한 번 더 데모닉 노리러 갈 것 같긴 한데 묶었습니다. 아 근데 보호막이 있어서 조금 버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각성기를 쓰는 타이밍에 어떻게 케어가 들어오느냐도 진짜 중요하네요. 아 이거 기상기 읽고서 BT 잡으려 가려고 했는데 이거 심내 선수가 오히려 많이 맞은 상황이라 스스로 와 지금 이타적 선수가 지금 스킬 빼면서 앞에서 정말 단단하게 잘 버텨줬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타쿠는 진짜 이가 뭐 칭찬을 정말 엄청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플레이. 와 길가 너무 예쁘게 보는데요. 이거 지금 너무 태그 매치로 끊기고 있어서 사이클이 안 맞아요. 이게 팀 플레이에서. 자 그래도 이타석까지 쫓아는 가거든요. 자 이거는 타쿠 선수까지 좀 뭔가 깔끔하게 그래서 급해서 되는데 급해서 시간이 시간이 들어왔지요. 타쿠 근전대 딱 타쿠 근전대 타쿠의 생명력은 이게 쉽게 끊겨지질 않지요. 오히려 이대로 마무리 버스트가 마지막 세트를 잡아내면서 2020 롤러더스 3위에 등극합니다. 아 특히 이제 그 마지막 그 교전 바로 직전에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상대 스킬을 카스로 완벽하게 버티면서 그 턴을 벌어줬던 게 와 정말 퍼스트 입장에서는 쐐기를 박는 그런 플레이였네요. 네 타쿠를 잡자고 왜냐하면 체력이 제일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니까 스카우터 잡으러 가는 건 너무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오히려 리드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아 결국 벤젤마스터가 아르카나 케어를 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을 얼마나 만들어주고 그게 스카우터 견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에너지 버스터를 끊어주는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스카우터가 많이 풀려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스카우터가 여러 가지 생존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백플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스케이프 계속 쓰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진짜 그런 것들을 계속 쓰면서 드론은 드론대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정말 극강의 생존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BT 선수가 데모닉으로 마지막에 바꿨는데 야 데모닉으로 교체한 것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네 특히나 마지막 시간 5초 남았을 때 다들 타쿠 선수에게 이제 집중이 돼 있었는데 그걸 뜻도가토 선수도 같이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화면 아래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게이트 오브 일럽션을 썼는데 뜻도가토 선수의 체력이 엄청 깎였거든요. 네. 견제가 들어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BT 데모닉 와 아니 근데 뭐 타쿠하고 둘이 같이 이 정도 그러니까 퍼버스면 뭐 약간 BT 선수가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2D레일 조합에서 타쿠 선수를 약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미료 같은 역할을 잘해주죠. 먼저 들어가서 공격적으로 팍 깔아주고 이런 플레이가 일단은 뭐 지표로 잘 드러나네요. 뜻도가 또
지금 피해량을 보니까 아이고 경기가 많이 어려웠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게임을 어떻게 풀어가도 결국 아르카나가 바뀐 게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머너에 비해서 무는 난이도는 어렵지만 한번 물었을 때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각성기를 계속해서 투자해줬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감당이 안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 야, 그래도 실버 풍태오네 기세가 또 패패 그다음에 승승 이렇게 쫓아가는 분위기였어서 야, 이게 또 이렇게 역전이 되나 싶었는데 퍼스트가 허락하지 않네요. 그렇죠. 보통 이런 상황 오면은 오히려 이제 퍼스트 입장에서 되게 조급해지고 긴장이 더 되고 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탁구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아, 그런 긴장감을 모르는 선수 같습니다. 네. 저 주로 볼 때마다 막 그거 하나 죽어 나갔는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저렇게 칼같이 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악마와 딱 끝나고 그리고 데모닉 슬래시로 살아 나오고. 와, 이게 빈지 선수도 사실 이런 플레이를 계속 전반적으로 이 마지막 세트에서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탁구 선수가 방금 전에 판결 익스플로전도 그렇고 아, 나 물린다 할 때 각성기 아껴두고서. 뭐 큰 피해를 전해준 거 아닌데 다 빠지게 만들면서 다음 턴에 생각하게 만드는 플레이 이게 탁구 선수가 데미지를 덜 받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퍼스트는 둘 다 변신 캐릭이잖아요. 네, 아, 그쵸. 네, 둘 다 변신했을 때 파워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또 네,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나 이제 또 뭐 경면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아르카나가 사실 경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었고요. 변신 타이밍에. 네. 자, 퍼스트가 3위 그리고 실버풍태온 아쉽게 4위로 마무리됐고요. 2타저 플레이가 POG를 받았습니다. 네. 이 빔 피해량보다 저 받은 피해량 평균치를 보시면 되는 게 진짜 자신보다는 팀원을 생각하고 계속 협조하면서 뭐 케어하고 서포트하고 몸으로 받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네. 또 그 역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워로드니까 당연히 딜포터의 역할로 진짜 이 아이디를 원래 이런 플레이를 하려고 지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었어요. 약간 이제 선수들의 이 원래 기존 성향이 좀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보통 이렇게 좀 서포터하면서 좀 아군을 케어해주고 네, 이런 화합을 하는데 이제 성향이 좀 맞는 선수들이 이제 서포터나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딜하고 뭔가 화려한 거 좋은데 서포터하는 선수들은 아직까지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자, POG 2타저 플레이 고병진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 진출합니다. 워낙에 단단하게 지켜주는 이런 플레이들 많았고요. 이게 방금은 위쪽에서 워로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탁구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진영을 짤 때 탱커가 먼저 들어가서 받아주기 때문에 그 진영 자체를 만드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구심점 역할을 잘 해줬죠.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심내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플레이 중에 이제 하나인데 심내 플레이 선수가 같이 마크를 해주면서 구심점을 잡아주고 좀 날개를 펴주는 그런 조합에 좀 우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쪽이 다 워로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워로드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각성기를 어느 순간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심판의 창을 꽂는 선수가 있었고 각연의 수호를 쓰는 이런 약간의 그림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타적 플레이 선수 POG 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선수들 다 있네요. 네, 자, 퍼스트 팀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트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승승하다가 패패하는 순간에 선수들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 먼저 이기고 그다음에 기세 등등에 있었는데 네. 약간 집중 좀 긴장 풀려서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경기 하는 것보다 지금 인터뷰 하는 게 더 떨리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그래도 오늘 플레이에 지금 내가 뭐 가장 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오늘 앞에서 스킬 잘 끊어주고
스킬 잘 빼준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드렸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원래 이게 저희가 막 아이디 얘기를 드렸는데 이타적인 플레이를 좋아하십니까? 일단 워로드가 좀 앞에서 해줘야 되고 좀 맞아줘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예전부터 PVP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지은 거긴 해요. 예. 아까 아이디도 일부러 예 나는 이런 컨셉으로 가겠다 이런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BT 선수 마이크 좀 네네 받아주시겠어요? 앞서서 데모닉으로 플레이하다가 블레이드로 잠깐 교체했었잖아요. 그거 안 먹힐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상대 워로드 선수가 근접 싸움을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잘해가지고 좀 말렸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 안 되겠다 데모닉이 더 낫겠다 이랬어요? 네. 자 팀원들도 오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팀원들도 다 같이 아 네. 오케이. 자 BT 선수 저희가 지금까지 플레이하는 걸 보니까 데모닉 뭐 블레이드 막 이렇게 해서 정말 날아다니는 이런 플레이 진짜 멋졌던 것 같은데 본인에게 이번 대회에 점수를 좀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한 8점 주고 싶네요. 아 8점 10점 만점에 네. 이 점은 뭐가 아쉬웠어요? 좀 쉽게 잘리는 것도 많긴 해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10점 만점에 10점 주면은 네. 약간 이제 겸손 미덕도 겸손이 살짝. 네. 자 그리고 타쿠 선수 마이크. 네 타쿠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체 모든 선수들 중에서 아마 데스가 가장 적은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쿠의 이 생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냥 팀원을 방패 삼아서 그냥 뒤에서 살이면 되긴 해요.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일단 조합상으로도 제가 후방 지원 역할이라서 네. 데스 관리가 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 팀원들 덕분이다. 네, 그러면은 또 팀원을 방패 삼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 두 선수 중에 어떤 방패가 더 좀 믿음직스러웠나요? 아무래도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네. 자, 타쿠 선수 그래도 어쨌든 이번 시즌에 이제 3위로 마무리했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뭐 결승이 굉장히 욕심이 났을 텐데 그러지 못했지만 예, 그래도 3위로 마무리한 것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 이번 대회 마무리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나 굉장히 길게 물어봤는데 한마디로 대답. 자, 우리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기다김 화이팅! 네? 뭐 화이팅이요? 아, 저 길드 이름이에요. 아, 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수고한 퍼스트 팀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길드 이름까지 또 얘기를 해주면서 거봐요, 이제 이해했구나. 안 들려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 화이팅이지?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퍼스트 팀이 3위 그리고 실버 퐁테온이 4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3, 4위전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마지막 최종 대결입니다. 휘두르기와 요훈동과 휘두르기의 마지막 결승전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